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제품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집중하는 리얼 리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제품은 VFC사의 SR16 E3 모드 2 CQB 버전입니다. 네, SR16은 KAC, 즉 나이츠 아마먼트사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최신형 밀스펙 모델입니다. 네, 실총은 나토군 사용으로 제작된 11.5인치 프리플롯 총열에 ULX4 핸드가드를 적용했습니다. 네, 양손잡이용 볼트 릴리즈 버튼, 그리고 셀렉터, 그리고 매거진 릴리즈 레버를 채용해서 저같은 왼손잡이에게 환영받는 제품이죠. 투 스테이지 트리거가 기본 채용이 돼서 정밀하고 빠른 사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 소형기는 세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화염을 많이 줄인다고 하는데요. 나이츠사의 QDC 사일런서와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투 스테이지? 방아쇠가 두 번 당겨지는 거예요? 아, 해머를 잡아주는 시어가 앞뒤 두 군데서 차례대로 잡아져서 정밀 사격이나 빠른 슈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요즘 AR 계열에 많이 장착하는 추세지. 네, VFC에서는 실총처럼 CQB 버전과 카빈 버전 두 가지를 출시를 했고요. 두 총의 차이는 총열과 레일의 길이의 차이입니다. 오피셜 라이센스를 체결해서 완벽한 마킹과 외관 재현도가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신형 후폭 챔버와 GI 스타일 탄창, 신형 해머 그룹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네, SR16은 예전부터 그 이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E3 모드 2는 수차례 개량을 거치면서 부여된 명칭입니다. 가늠쇠 가늠자는 정밀 조정이 가능한 폴딩 타입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으며, 가늠자는 600m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나이츠 아마먼트 사이트에는 개머리판이 CTR 스톡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VFC에서는 크레인 스톡을 기본 장착을 했습니다. 네, 레일은 ULX4 M락 레일인데요. CQB 버전이라 실총과 동일하게 10.75인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리거 가드도 나이츠 컴뱃 트리거 가드가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재현도는 충실한 것 같습니다. 오피셜 라이선스라 그런지 각 부에 나이츠 각인이 아주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테이크다운해서 내부 부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본 분해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제가 분해를 하다가 보니까 앞쪽 결합핀이 상당히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하실 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겨울철에 통이 많이 차온 상태에서는 자칫하다가는 이 프레임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트리거 그룹은 원래 옛날 구형 버전을 보시면 여기 이쪽 편에 노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는 신형 트리거 그룹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 해머 관련 쪽 시어라든지 아니면 이 볼트 릴리즈 레버 이런 부품들은 전부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방아쇠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터 레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성형된 제품인데 스틸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알루미늄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전체 분해를 한번 해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총은 기본적으로 양손잡이용 레버들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조 당시부터 양손잡이 제품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의 디테일이 일반적인 AR이랑 좀 다르죠. 이쪽 편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전 리뷰였던 마크 20 같은 경우는 양손 조작이 가능했지만 사실 상당히 불편했는데요. 이 총은 포지션 자체가 타지 위치를 바꾸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도록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셀렉터의 왼쪽 편이 오른쪽 편보다 조금 두꺼워서 좀 걸리는 부분이 많이 좀 아쉽네요. 네, 호폭은 신형 호폭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가스 활대를 포함되어 있는 L렌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 호폭이 적용이 됩니다. 네, 타회사 제품들에 비해서 호폭 조절하기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다만 이런 구조 때문에 바렐넛의 구조가 다른 총들과 달라서 GBB용으로 나오는 다른 디자인의 레일로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볼트 캐리어는 순정이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동이 꽤 센 편입니다. 그리고 각인도 잘 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즐 리턴 스프링이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합니다. 이 볼트 전진기의 경우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볼트를 조립을 해서 얘를 밀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아마 요 지름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같고, 네, 요거는 볼트 전진기의 치수가 아마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VFC AR 계열 제품을 추후에 확인을 해보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총은 완성도도 높고 재현도도 아주 우수한데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버퍼 튜브를 잠궈주는 너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잠그는 홈이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츠 아마먼트사의 홈페이지에 사진을 보면 이 버퍼 튜브 고정 너트가 원형 홈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 QD 마운트 홈 부위가 오리지널이랑 치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짧은 형태의 마운트는 장착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 중에 이 부분의 길이가 좀 긴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장착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총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바렐의 끝단이 레일의 끝단하고 일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했을 때 위치가 완벽하게 일치하는데요. VFC 제품은 기존에 생산되어 있던 바렐을 그대로 사용해서인지 길이가 조금 긴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외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거는 타격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집탄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현재 실내 온도는 22.9도, 탄창의 온도는 23.7도입니다. 그럼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GI 탄창의 무게는 360g 정도 되고요. 이제 가스를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채운 후의 무게는 383g입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0.3도고요. 탄창의 온도는 현재 20도입니다. 탄창은 총 30발이 들어가고요. 이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대단한데? 네, 이렇게 사격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쏘네요. 정상 작동 범위는 170발 정도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1차적으로 사격을 한 다음에 지금 기본적인 분해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QD 마운트 같은 경우는 이 레일 살이 되게 얇아요. 걸리는 나사선이 한 산 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록타이트를 확실히 도포를 하시고 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핀이 너무 빡빡해요. 정말 분해하면서 정말 부서질까 겁이 날 정도였는데요. 이거는 제조사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분해하실 때는 정말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VFC 제품 같은 경우는 작동할 때 이 버퍼 튜브 쪽에서 스프링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떨리는 소리를 싫어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스프링 강선에다가 수축 튜브를 고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볼트 캐리어 같은 경우는 릴리즈 레버가 걸리는 부분에 핀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서리 부분이 마모가 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사용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호폭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바레를 완전히 분해를 했습니다. 먼저 이 챔버를 잡아주는 부품이 리시버에서 돌지 않도록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요. 위아래 양쪽에. 그런데 이 부분 치수가 바렐넛의 나사산보다 커서 벌써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 재질 특성상 완충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내부에 급탄 경로가 비비탄이 딱 한 발밖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 회사 제품들은 이 부분이 넓기 때문에 비비탄이 두 발씩 들어가는 이중 급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적어도 이중 급탄이 생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신형 호폭 구조는 가스 활대가 회전을 하면 이 부품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호폭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바렐넛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 호폭 조절되는 부품을 분해를 한 다음에 가스 블록도 분해를 하고 바렐넛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가스 활대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 회사의 바렐넛이 장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집탄 빼고는 진짜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집탄은 리얼리뷰 2편에서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다 부주의로 매거진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이 부분이 잘 부러질 수밖에 없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추가 부품은 따로 구매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품이 있는 건 아니지만 proactstore.com에서 VFC 부품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원포인트 슬링을 사용하는데 2포인트 슬링을 사용하더라도 앞쪽에 이 QD 홀은 불안해서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처럼 이 부분이 불안하신 분이 있으시면 레일에 따로 달 수 있는 QD 홀을 장착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볼트 릴리즈 레버에 모서리가 딸른 부분 제외하고는 내구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볼트 릴리즈 레버의 작동 부분은 좀 더 사용을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동 성능 자체는 정말 좋은데 실사격 중 탄속 변화가 매우 심했고 사격 후에 보니 9바렐의 유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이 집탄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한두 발씩 엉뚱한 곳으로 튀는 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쉽네요. 이 제품의 국내 가격이 99만원이고 해외 가격이 500달러 미만인데요. 전체적인 완성도도 상당히 괜찮았고 작동성도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집탄성 때문에 이 총을 사용하지 못하기에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다음 편에서 어떻게 집탄성을 올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반동, 호법 시스템, 각인과 재현도, 트리거 느낌까지 다 만족스러운데 근데 잘 안 맞아요. 이것 때문에 슈팅 매치나 게임을 주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아쉬운 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 총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형은 어때요? 산다 안 산다? 순정 그대로 쓰라고 그러면 난 집탄성 때문에 안 살 것 같아. 너는 산다 안 산다? 저도 집탄 때문에 그냥 쓰던 거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VFC SR16을 살펴봤는데요.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요. 혹시 이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TV 장소로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아, 이번에 진짜 살 뻔했는데.